저처럼 1일 1커피 하는 분 있으신가요? 커피에 진심인 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다녀온 인천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참가비 무료인데 이렇게나 많고 실속 있는 기념품도 얻어왔다고요. 이 페스티벌뿐 아니라 계양 카페거리도 카페에 진심인 분들에게 추천해서 같이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보시죠. 저는 지금 계양 카페거리 쇼핑 페스티벌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제가 카페 투어 영상 많이 올리는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짜 한번 와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거기다가 커피 페스티벌도 열려서 제가 다양한 체험거리랑 그리고 디저트 바리스타님들 강연도 한대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먼저 체험을 해보고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인천 계양 카페거리 커피 페스티벌은 요즘 인천에서도 뜨고 있는 중구? 여기서도 계양장이라는 곳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엔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데브로텔이 있는데 이때 당시 제공된 최초의 커피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천만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번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여기선 포토 머그컵 만들기 체험, 그리고 나만의 핸드메이드 커피 체험, 버스킹 공연, 바리스타의 특별 강연, 룰렛 이벤트 등 커피에 관련된 이벤트를 여기서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하나뿐인 머그컵 만들기 체험을 먼저 해보려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글씨 혹시 사시면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몇 번 정도 걸려요? 한 번 정도. 오, 엄청 빨리 되네요. 혼자 이렇게 주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잠깐 봤는데 제 거 진짜 예뻐요. 오 진짜 예뻐. 제가 만들었어요. 되게 해자로운데요? 이런 것도 주시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오!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커피가 너무 땡겨가지고 할인권도 받았고 저희가 독립할 때 친환경 독립할 때 아, 네. 누가 만든 스트로 해가지고 바나스라고 이름을 줬어요. 아, 네. 네. 친환경 독립할 때 받았어요. 들어가는 물의 양이 적어지는 것만 알고 계시는데 1차 추출 때 이렇게 물을 제일 많이 붓는데요. 근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다 추출을 하고 나서 물을 조금 더 넣으면 기호에 맞게 몇 개 먹고 싶으면 많이 넣고 흔하게 먹고 싶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먹어도 된대요. 저는 좀 연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디저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들이 있어요. 이거 커피 시향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대박. 얘는 네. 카페인이고 네. 얘는 케냐 카페인이고 오. 와, 아니 진짜 맛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이름? 느호 인성초 부근에 느호. 여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음료를 맛볼 수 있는 게 진짜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치즈쿠키. 네. 저 치즈쿠키도 좋아해요.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드셔요? 커피랑 같이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어서 진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카페 거리인 거죠? 네네네. 여기서 녹음으로 치킨도 안 보여요. 아 정말요? 여기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크림치즈긴 하거든요? 저 크림치즈 좋아해요. 오 대박.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반죽이 네. 제가 먹던 반죽이랑 다른데요? 저희 이 생지가 프랑스 생지를 네. 사용하거든요. 조금 풍미가 다르죠? 아니 다른 거보다 약간 질감이 네, 엄청 쫀득쫀득해요. 이 정도 저희가 해서 바로 여기 커피 부스 할인권 있거든요? 아까 커피 말아봐. 그러면 1,500원. 50% 할인돼가지고. 커피에 보다 엄청 유명하잖아요.
여기 커피의 바나다도 있고 슈폰벨도 있고 아인 카페도 있어요. 뭐가 어머 귀여워. 영수증 드려요? 아니요 괜찮아요. 대박. 여기 너무 해자로운 거 아니에요? 네. 크림 짱 맛있어. 대박. 이게 해자로 너무 맛있어. 50%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 카페거리가 모여있다는 신포청년몰 눈꽃마을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도 눈꽃마을 개항 미니 야행이 열려서 여러 공연과 부스 새어나오는 느낌처럼 그리고 거리 곳곳에 카페들을 볼 수 있었어요. 신포청년몰 눈꽃마을은 사계절 눈이 쌓여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젊은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맛과 문화 콘텐츠를 아이템화하여 창업의 꿈을 이루는 젊음과 성공에 대한 의지로 채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천했던 느호라는 카페도 직접 와봤는데요. 여기서도 오늘 아티스트의 공연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정말 곳곳에서 이벤트가 넘치는 곳이라서 인천 여행 코스로 한번 와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걷다 보니까 카페도 진짜 많고 밤에도 이쁜 조명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페스티벌도 매년 이제 열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이 커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해서 그 커피 페스티벌도 보시고 여기 카페거리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고 다음 여행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다시 이거